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네, 제가 구매를 정말 기다리고 있던 네, 무라사와 나오키 작가분의 그리고 또 그린다라는 그 완전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되죠? 책입니다. 그 작가분의 데뷔작부터 최근작까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작품을 구상을 했고 그림을 연재했는지 책이 출간이 됐는데, 원래는 작년에 출간이 됐었다가 갑자기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정판이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출판사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전화하니까 인쇄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인쇄를 한다,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나왔습니다. 작품 작가님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 그림이죠. 네,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가분 네, 오피셜 가이드북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인도 있고요. 작가님이 어릴 때 본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완전 옛날 그림이죠. 73년도에 그렸다고 하는데, 이런 그림체에서 파인애플 아미로 발전하면서 초히트작 야와라. 야와라가 언제더라? 80년대 나온 걸 기억하는데, 90년대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마스키튼 펴지고요. 그 다음에 연재가 됐던 해피. 해피는 약간 야와라의 반대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몬스터, 그리고 20세기 소년 컬러로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루토, 저는 이게 일본판으로 갖고 있는데 국내판도 구매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재를 했었던 작품이죠. 블랙 배트, 작가분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자료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본인이 옛날에 그렸던 그림도 있고, 어떤 식으로 본인이 어릴 때부터 내가 이제 작가가 되게 되었나라는 과정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산것 같습니다. 칼라 일러스트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제가 보지 못했던 작품들에 대한 설명들도 있고요. 제가 빌리베트는 아직 끝까지 다못 봤는데, 이제 빌리베트가 아마 연재가 끝났죠. 네, 그래서 곧 조만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짠다든지 하는 부분. 단행본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좀 잘라서 보관도 할수 있는 느낌으로 코팅된 종이가 들어있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이건 안 빠지는군요. 처음 알았네. 숙여놓고서 엄청 알았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콘티를 그리는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준비를 잘 했구나 생각돼서, 약간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분의 팬이시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엄청난 작가분인데 금액이 책값은 28,000원이고 약간 큰 사이즈긴 한데, 뒤에다 꽂았나 보네. 안 들어가네. 괜히 뺐네요. 이게 잘안 들어가는데요. 원래는 어디 이쪽 부분이 있는가요? 여기 공간이 있네요. 여기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이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잘 넣으시면 딱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전에 구매를 하셨던 분이라면, 그러니까 작년 한 11월 10일 처음 나왔을 때 구매하신 분들은 판본을 확인하시고 아마 교환을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다시 발매가 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